사람들 읽는 대사일 거야? 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안녕하세요, 전 연수예요. 네, 오늘은 제가 연수와 같이 성경 이야기를 읽을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같이 성경 이야기를 읽을 거예요. 저번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죠? 제가 또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너가 대사 읽을 거야, 아니면 어떻게? 너가 대사 읽을 거야? 도망갔어들. 아니, 동방박사들이 제일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장이에요. 잘 별이 보게. 한 동쪽 나라의 박사가 말했어요. 나도 보았어. 다른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저 별이 따라가야 해. 저 별이 우리 새로운 왕에게 데려가 줄 거야. 그들은 이 왕이 매우 특별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새 왕이 지금은 조그만 아기일 뿐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어요. 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갔어요. 그들은 제일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아기 왕에게 드렸어요. 박사들 노래 동안 가야 했어요. 그 벌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어요. 드디어 그 별이 멈추었어요. 그곳은 베들레헴이 위였어요. 새 아기 왕인 여기다. 여기다. 박사들이 말했어요. 새 아기 왕이 이곳에 계셔. 박사들은 왕께만 드리는 황금과 물약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뵈러 갔어요. 예수님께 최고로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박사들은 행복했어요. 별이 아기 예수님을 데려다 주었어요. 네,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행복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장이에요. 나좀좀 도와주겠니? 요셉이 물었어요. 어느새 자란 소년 예수님은 아빠 요셉을 돕는 것을 기뻤어요. 요셉은 나무로 된 물건들을 멋지게 만드는 목수였어요. 요셉은 나무로 물건을 만들었어요. 어린 예수님도 목수예요. 예수님은 요셉 아빠가 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것을 도왔어요. 예수가 받는 것을 보겠어? 아빠 요셉이 엄마 마리아에게 불렀어요. 누나가 말할게요. 네,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정말 멋져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마을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갔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어울려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참 행복한 가정이네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네 아빠가 만드는 물건은 튼튼하고 좋아. 그리고 가족님 모두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멋진 가족이야. 한 이야기만 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은 어른이 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뭐 먹고 싶지? 사탄이 죄송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뭐 먹고 싶지? 사탄이 물었어요. 예수님은 오랫동안 음식을 드시지 않았어요. 이 돌로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 사탄이 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말한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해. 사탄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라고 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성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나한테 딱 한 번 절해봐. 그러면 세상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말하는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 예수님이 사탄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해. 사탄은 자기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도망갔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살펴 드렸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쁘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이 한 말대로 사탄이 말한 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라고 사탄이 꼬신다면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다음번에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